뉴 스타트 식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건강식은 채식 위주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뭐 때문이다? 산화 방지 물질 때문이다. 왜?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없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계란에 베타카로틴이 있다. 그거는 다 식물성 음식에서 온 거고 그것이 엄마 암탉이 그 베타카로틴이 중요한 거니까 계란 안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 위가 노래요. 그거는 베타카로틴 색깔이 노랑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는 것이다. 그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산화방지제다. 그래서 그 산화방지제가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특히 비타민C가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입니다. 산화방지 물질은 사실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그 식물의 색깔도 그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색소 자체가. 그런데 특히 비타민C는 색소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산화방지 물질로서 이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C를 대용량, 고용량을 어떻게 혈관 주사로 맞으라. 뭐 그러면 암에 좋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도움은 되겠죠만은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사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몸은 무슨 원칙에 따라야 돼요? 절제 원칙에 따라야 돼요. 뉴스타트에서 8가지 기본 여건 중에 절제가 있죠. 그렇죠? 뉴스타트 할 때 뉴스타트 할 때 그 T가 절제가 temperance. 그 모든 것을 어떤 영양소든지 우리 몸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들어갈 때는 그거는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 원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생기를 받는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건강식이 채식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양소의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육식하는 것보다. 자, 영양소의 균형, 그러면 우리는 주로 3대 영양소의 균형. 3대 영양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예요. 사실, 우리 몸 안에 이 모든 이 3대 영양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어느 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 어느 게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루고루
모든 영양소가 고루고루 적당히 잘 균형이 맞을 때가 우리 세포들이 가장 행복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라도 아무리 맛있어도 어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다. 그럼 내일 먹고 싶어야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요. 네. 아, 옛날에 뭐 녹즙을 마시라. 그래서 이제 뭐 당근즙, 주로 당근즙이 아주 판을 쳤죠. 근데 그걸 마시면 맨 첫 잔은 그 즙이, 당근즙이 내 몸에 필요할 때는 당근즙이 마시면 뭐예요? 맛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의 필요량이 일단 충족이 되고 나면, 그래서 첫 번째 아침에 마신 잔을 쭉 단숨에 들이켜서, 그거 맛있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점심 때 두 번째 잔을, 하루에 석 잔을 마시라, 뭐, 이렇게 돼요. 점심 때 마시면 어떡해? 쭉 단숨에 못 들이켜요. 한 반쯤 마시다 보면, 한번 쉬었다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고 나면, 아침에 마셨을 때는, 마시고 나도 속이 편안한데, 두 번째 한번 쉬었다 먹으면, 이게, 위장에 부담이 와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때 마시면 어떡해? 못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못 마시겠다. 그래서 다음날 되면 아침에 마누라가 마시라고 갖다 놓으면 보기만 해도 뭐예요? 올라올라 그래. 이제 그런 상태를 몸에서 안 받는다 그래. 제가 옛날에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폐암 말기로 오신 군인 아저씨야, 육군 사관학교 뭐 몇 기 출신이야, 철저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누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녹즙을 하루에 8잔을 마셔야 된다 그랬대. 군인, 8잔 마셔야지. 막, 한 이틀 마시고 나니까 4일째는 뭐요? 막 올라올라 그러고, 그것도 막 안 올리려고. 참, 그런,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예를 들어서 당근즙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과잉이 되면, 세포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과잉이 되면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 과잉이 되어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비정상적 세포로 유전자가 바뀌어서 변질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으로 그래서 막 이거 좋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생기 이후에는 좋은 거 없다. 생기하고 생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생기, 공기, 물, 그렇죠. 운동. 이거 다 공짜요. 왜 공짜요? 공짜인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다 공짜야. 건강에 제일 중요한 공짜야. 왜? 중요하니까 공짜라니까요. 중요한데 비싸면 안 되잖아. 우리는 다 이게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데려서 일을 시켰다. 아침 8시에. 그러고 있다가 10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일시켰다. 그 당시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막 우리말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다가 오후 2시에 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왔다. 그 다음 오후 4시에 또 데리고 왔다. 그래서 5시에 끝났다. 그래서 주인이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다.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온 사람한테도 뭐예요? 10만 원 줬다. 그 다음에 10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 원 주니까 10시에 온 사람들이 열받았다. 8시에 온 사람한테 10만 원 주니까 왕창 열받았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게? 이때 주인이 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이 한 말이, 내가 내 것으로, 내 것으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제 이 말 말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은 그 일꾼들이 열받는 것이 옳아요? 틀렸어요. 왜? 공정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들의 형평성이에요.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일한 대로 갚는다. 준다. 그거는 우리들이 볼 때는 공평해요, 아니에요? 그 공평해요. 하나님은 뭐가 공평한 거예요? 예수를 하루 믿었거나, 열흘 믿었거나, 10년 믿었거나 다 뭐요? 나는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생명을 주겠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안 돼. 아, 우리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구나. 이 기준을 누구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그 공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뭐예요? 다 같이 사랑을 주는 것인데 그게 나의 공평이야. 이게 선한 거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뭐요? 선하지 않다, 악하다고 하느냐. 그게 뭐냐면 그 말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공평한 것, 나의 선은 그 자체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아주 성경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너무 많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적당히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적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적당하게 먹는가? 그렇죠. 그 적당히 뭔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여러분이, 저기 이제 식사 시간에 종 치면 와서 떠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저한테는 맨날 누가 뭐라 그래요. 상구야, 그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여러분도 그 소리 들었죠?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그 순간순간의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나한테 그 뭐예요? 절제를 넘었다. 뉴 스타트의 삶이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대로 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먹어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활신앙, 종교 신앙이 아니고 생활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식이 되면 생기를 받는 것이 이게 방해가 돼. 그래서 왜 그래요? 과식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한 거요? 거절한 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때 내가 그 순간에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생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다. 그 거부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내 건강에 나쁘다. 하나님이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탈 좀 놔봐, 이 자식아. 그런 인과응보적 형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거부했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즉 생기가 들어오면 나에게 생명현상이 왕성해지는데, 생기를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 왕성한 생명현상이 어떻게 방해를 받아서 생명현상이 억눌러지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것까지 해놓고, 자, 3대 영양소의 균형. 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먹자 이렇게 되면 고기만 왕창 먹어요, 그렇죠? 그럼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 그 3대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돼요? 예, 네. 단백 자 고기에는 단백질이 50%. 특히 마블링이 잘 된 고기는 단백질이 40%밖에 안 돼. 뭐가 너무 많아져요. 지방이. 근데 막 50대 50이라고 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50%. 지방이 50%. 그래서 이 탄수화물 섭취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섭섭하니까 공기밥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된장찌개 나오고. 그래 봐야,
어떻게 되냐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이 45%, 지방이 45% 해가지고, 탄수화물은 1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균형이, 3대 영양소 균형이, 이거는 암 걸리기 딱 좋은 균형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탄수화물의 비율은, 이게 60%, 아무리 적어도 60%는 되고, 60에서 70%가 돼야 돼. 그리고 단백질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고 단백질 15%, 지방 15%.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우리들의 세포가, 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 딱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딱 좋다 그러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육식 위주로 하는 식사는 뭐, 단백질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타민C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 뭐,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00mg을 먹어야 된다. 뭐, 이래. 샀는데, 실제로 비타민C가 필요한 양은 70mg에서 100mg 사이에요. 그런데 막 이거를 막, 1000mg 같으면 이게 1g이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한때 그랬죠. 한때 사람들이 약국에 비타민C 사러 댕겼어. 제가 미국서 한번 한국에 나왔더니 그 난리가 나서 비타민 C 때문에 그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비타민 C는 산화 방지 물질로서 참 제일 중요한 물질이고 이게 건강에 산화 방지 물질로서 큰 공헌을 한다. 그러나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이 절제 원칙에 어긋나가지고 이 균형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약국에 비타민C가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증거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비타민C 안 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한민국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 이런 일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선일보. 이게 2001년도구만요. 아이고, 벌써 23년 전이네. 예? 예? 이게 갑자기 비타민C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대. 이래가지고 막 급히 그냥 아무도 비타민C 그때부터는 안 먹네. 그것도, 아니, 많이 먹어서 난리가 나고 또 이번엔 뭐요? 안 먹어서 난리가 나. 그게 이게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진리는 중간에 딱 있는데 이게 막 이리 쏠렸다가 뭐요? 저리 쏠렸다가 막 좌로 쏠리고 우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죠. 좌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네? 등 뒤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 세미한 소리가 이리로,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치우지 말고, 이리로 가라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게 뉴 스타트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데요, 이렇게 균형이 잡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새 잡신대, 잡신대.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신경 쓸 필요 없이 딱 70, 15, 15% 딱 맞게 돼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면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요즘은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잖아요. 단백질 부족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예. 네. 천만에. 예. 네. 단백질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는데 다 뭐예요? 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채소 중에서도 콩, 응? 견과류 중에는, 견과류는 특히 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고, 콩에도 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깨도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깨기름, 참기름, 콩기름, 응? 다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콩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콩에는 단백질 양이 상당히 높아요. 25% 정도가 돼요. 쌀에는 단백질 없는 거겠죠. 8% 내지 9%. 밀에는 쌀보다 단백질이 더 많게 적게? 많습니다. 예. 네. 밀에는 약 한 14%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밀로 뭐 하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빵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밀은 찰져, 쌀보다. 그렇죠. 왜? 찰지게 하는 물질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 15% 정도는. 그러니까, 뭐를 너무 많이 먹어도, 채식을 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과잉이 되겠습니까? 콩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부, 밥에도 콩 넣고, 그러니까 쌀밥에 콩을 적당히 섞어주면은 쌀은 8% 단백질이, 밥에는 콩에는 25%. 그래서 콩을 밥에다 너무 많이 넣어도 단백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넣으면, 이제, 콩하고 뭐 여러 가지, 콩 종류 넣고 이제 밥을 하면, 막, 우리 여기 밥에는, 약 콩의 비율이, 콩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율이 한 10%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넘기면, 밥에 단백질이 너무 많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부 뭐 한 토막, 예.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단백질이 딱 15% 딱 맞게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뭐, 채소도 들어서, 이제, 과일, 뭐, 사과, 이런 데도 단백질이 뭐, 1% 아주 적죠.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만 먹으면, 이래저래, 뭐예요? 응? 70, 15, 15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생선구이를 좋아해요. 생선을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생선 먹어봐야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죠, 뭐.
그래봐야 이제 왜 생선이 좋냐면 생선은 이 소고기 뭐 이런 거는 먹으면 단백질하고 지방이 반반이지만은 생선은 뭐예요? 단백질이 대부분이고 지방은 적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방량, 지방 섭취를 섭취가 너무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고기가 땡, 육식이 땡기거든 생선으로 조금 대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계란 있죠. 계란은 옛날에는 그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너무 빨리 상승시킨다. 이래 가지고 계란을 이 건강식 그 종류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동안에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돼 가지고 그게 옛날 생각대로 그렇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식에 우리 식단에 계란을 아 저는 계란을 참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식당에 가면 우리 뉴스타트 한 사람은 냉면 아니면 비빔밥밖에 없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냉면하고 비빔밥에 꼭 계란이 좀 끼어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계란 빼고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배밥 계란 빼고 달라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계란 빼라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냉면도 계란 빼 필요 없죠. 그래서 계란이 이 건강식에 포함되고부터는 훨씬 더 건강식이 맛있어졌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란도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정도 드시고. 그래서 요즘은 건강식 하기가 훨씬 더 옛날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채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안식 교인이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안식교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고 하면 고기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착실히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교인으로서 고기 한점 먹는다는 게참 힘들었어. 거북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은 채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경 안 써도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식이섬유. 옛날에 제가 이거 딱 댕길 때는 이걸 섬유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섬유질. 이 섬유질은 동물성 음식에 또 없어요. 이거는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를 캐닝을 해, 통조림을 만들어. 그러면 복숭아가 어떻게 돼요? 불어요, 그렇죠? 왜 불어요? 부풀어요, 이렇게 불어나. 그거는 복숭아 안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그래요.
그 섬유질이 수분을 어떻게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안에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나는데 이 섬유질은 영양가는 전혀 없어요. 영양가는 전혀 없고 또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은 우리 소화기 계통으로 들어가도 소화 분해가 안 돼요. 들어가는 그대로 섬유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아가지고 뭐 하냐면 첫째 이 대변을 만들 때 섬유질은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대변에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대변에서 뭐 하게 수분을 흡수하고 있어요. 이 섬유질이 대변에 없어가지고 대변에 수분이 없어지면 변이 어떻게 되게? 딱딱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딱딱해지면 이 변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래 변비가 심해지고, 그런데 이제 섬유질이 변 안에 있어야만 우리 대장은 그 대장 안에 대변이 있잖아요. 이 대변으로부터 대장은 자꾸 수분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변에 섞여 있으면 섬유질이 대변 안에 있는 수분을 대장한테 뭐예요? 뺏기지 않고 딱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있어요. 그래, 그 부드러워야 우리가, 변을 볼 때, 하면, 아주 부드러운 가래떡처럼 슈아, 나와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뭘 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엔 섬유질이 우리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장벽에 아주 끼어 있는 미세한 찌꺼기들을 어떻게 그거를 다 청소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면은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장 청소도 안 되고 그리고 변비도 잘 걸리겠죠. 그렇죠? 왜? 육식에는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대변의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을 하면 장 청소가 깨끗하기 때문에 대장암, 직장암을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섬유질이 없으면 이 찌꺼기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섬유질 부족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사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까? 육식. 그렇죠. 육식을 왜? 육식에는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 육식을 많이 하면 결국 장에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찌꺼기가 많이 남으면 장 안에 요즘 말로 장내 세균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대장균 그랬는데 참 무식했을 때입니다. 요즘은 장내 세균인데 그 장내 세균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그 우리 장 안에는 반드시 장내 세균이 있어야 돼. 있는데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뭐 유산균을 먹는다, 요구르트를 먹는다 이런 거 없었어.
그렇죠? 전혀 몰랐죠. 우리 아마 요구르트를 한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게 한 30, 4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40 이렇게 돼도 한국에서 요구르트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먹었냐면 이제 육식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그럴 때부터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산균이라는 균은 우리 장내 세균의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 중에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균이요. 그런데 좋은 균이 있냐면 또 이 고기 찌끄레기를 먹고 사는 나쁜 균도 많아. 그래서 유산균의 숫자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만 나변균이 이 장내 세균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 요구르트가 뭐냐면 그게 우유 삭힌 거란 말이에요. 그 우유를 좋아하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우유 삭힌 요구르트 먹으면 그 요구르트 안에 유산균이 버글버글하죠. 그 사실 요구르트 먹는다는 것은 균 먹는 거야. 알고 보면. 근데 그 균이 우리 몸에 이롭단 말이야. 장 안에서. 그래서 나쁜 그 고기 찌꺼기 먹고 사는 그런 나쁜 균들이 이제 고기 찌꺼기를 먹고 균들이 나쁜 물질들을 배설해요. 그러면 그 나쁜 균들이 배설한 나쁜 물질들 때문에 대장 암 건강한 대장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즙을 많이 생산하면 그 담즙을 담낭에다가 뭐예요? 저장을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보내져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육식을 안 하는 사람,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육식을 많이 하면 담즙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그게 담낭 안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 동안에 결정체를 이루게 돼. 그래가지고 담석 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유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진짜 우유 마실 바에 두유 먹는 게 좋아. 그래서 우유는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이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의사로서 미국에서 개업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우유가 알레르기성 증세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 우유 저도 미국 가서 우유가 너무 맛있어. 그러다가 저도 천식에 걸렸어요.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에. 그 우유 다 끊어버려서 우유 끊으니까 좀 낫더라고. 그때 막 우유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하니까 천식 다 나버렸어. 역류성 식도염 다 나버리고, 십이지장 궤양 다 나버리고. 제가 몸에 15가지 병이 있었어. 그 병이 15가지가 다 나버렸어. 제가 한 3년 후에는 몸에 병이란 게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혁명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섬유질은 영양가는 전혀 없지만은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장 안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중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아마 이제 이 육식을 좀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유산균을 먹게 됐는데 그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고기 얻어먹기 힘들었어요. 그때요. 그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어디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종로 2가인가 그게 식당이 생겼는데 한의우강 간다 그러면 천국이야. 그때 그 불고기 한일관 불고기 와 정말 지금도 한일관 그러면 엔도핀 나오고 그래서 막 그때는 불고기 한번 먹는 게 1년 중 행사였다고 그 1년에 한번 가기도 하고 두 번 가기도 하고 정말 운이 좋으면 세 번 가는 집. 네. 그러니까 계속 고기를 안 먹으니까 여러분 찌꺼레기가 있겠소 없겠소. 이 장벽에 찌꺼레기가 낄 수가 없으니까. 이 찌꺼기가 많이 껴야 나쁜 장내 세균이 번식을 잘 하거든. 그러니까, 나쁜 장내 세균을 퇴치하기 위하여 요구르트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 한국에서 아무도 요구르트 안 먹었어. 아마 그때 요구르트 먹으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 그래서 요즘은 이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이 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울증, 비만에도 이 장내 세균의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장내 세균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면 비만도 어떻게 비만도 아주 많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아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채식이 필요하다. 자, 이건 이제 3대, 세 가지 중요한, 이유예요. 건강식이 채식 위주가 되어야 될 중대한 이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건강한 식생활 제 2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고, 3탄을 기대하시라.